자, 반갑습니다. 용장입니다. 초합금 오늘 본단 중국산 가오가이거가 있는 걸 아십니까? 혹시 제네시스 머신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현기차 제네시스 말고 초음 가오가이거를 본따서 만든 중국제 프라가 있어요. 근데 크기가 조금 더 크고 합체 분리 기믹은 빼고 초합금보다 요만큼 더 커요. 박스가 없는 관계로 빠르게 27cm. 기존의 초합금 가오가이거보다 1cm 더 큽니다. 예, 일단 프로포션은 그냥 프라모델입니다. 예, 얘는 합금이 없고 조립해야 되는 애예요. 물론 저는 얘를 가조립된 애로 데려왔습니다. 이게 만들기가 진짜 까다롭다고 알고 있거든요. 일단 가동률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예, 오,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가동률에 오, 다리 이 정도 움직이고 예, 뭐 일자 벌리기는 쉽게 되고, 일자 벌리기 같은 경우에 뭐 초음도 되니까. 그리고 전지가동선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좀 훌륭하다. 진짜 중국제 짭을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잘 나오면. 그리고 날개가 탈부착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없어 보이는데 요거라도 끼자. 이렇게 끼면, 자, 날개가 없으면 굉장히 움직임이 자유로워져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초음에도 뒤에 날개를 이렇게 뺄 수 있게 해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날개가 있는 상태에서 가동을 뭔가 하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뭘 하려고 해도. 근데 일단 날개를 떼면 내가 갖고 노는데 제약이 많이 없어져요. 근데 이놈의 다리 관절은 초온이나 얘나 특히 이거 무릎 관절, 이게 놀기가 쉽지가 않아. 포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되는 거 있으려나? 예, 조금 어거지지만 히어로 자세가 됩니다. 대신에 드릴을 희생해야 돼요. 이거 끼면 안 될 거야. 안 돼 안 돼. 날개를 빼니까 갖고 놀기가 너무 편해. 아, 진짜 초원에서 이걸 왜 안 해줬냐. 아무리 원작 재현이라 그래도 그렇지, 이 갈퀴 있잖아요, 이 갈퀴. 이것만 따로 파츠를 줬어도 날개를 떼고 놀 수가 있는데 참 그게 안타까워. 지금 이게 프라라서 손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쇼핑몰에서 10만원 정도 하고 가조립된 게 5만원에서 6만원 선입니다. 그 언더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거 2만 얼마에 파는 것도 봤어. 플러스 마이너스 5만원이라는 건데 매물도 잘 안 올라와요. 나 같아도 이거 매물 잘 안 올릴 것 같아. 왜냐면 2만원 가성비가 없거든. 디바이딩 드라이브도 줍니다. 이게 색감이 아무래도 프라모델이다 보니까 사초색에서의 한계는 있는데 도색만 잘 해가지고 갖고 있는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도색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그냥 세워놓기만 하실 분은 이 정도만 있어도 훌륭합니다. 초합금은 GS68 가오가이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리지널이죠. 그러니까 진퉁 짝퉁 제네시스 머신이 조금 더 커요. 1cm 정도 더 커요. 예, 얘가 26cm니까 얘가 27cm고 그러니까 둘이 1c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얘는 어깨 관절이 어디보자, 얘도 헐렁한 건 마찬가지다. 얘는 쇳덩어리가 많으니까 이 어깨 관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얘는 그냥 올 플라스틱이고 어차피 변신합체도 안 되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워놓으려면 얘가 좋아요. 근데 확실히 둘이 비교를 하면 색감에서 오는 고급짐은 짝퉁이 진퉁을 이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찐한테 없는 게 짭한테는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라이트. 초원에는 없는 기믹이죠. 얘는 가슴하고 눈에 불이 들어옵니다. 예, 이거는 훌륭하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장식만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얘보다는 얘예요. 찐보다는 짭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합체 분리시키고 놀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가오가이거 자체가 합체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합체시킨 상태에서 합체를 다시 풀고 놀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합체시킨 상태에서 진열만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한 짭도 괜찮다는 거죠. 이게 뭐 찐사지 말고 짭사라 이런 취지로 말한다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딱 봤을 때 가성비가 이만하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거기다 아까 움직임 봐봐요. 초원은 히어로 자세? 에, 못해요. 어우, 쫄려서 안 되겠다. 하다가 부서질 것 같아. 그리고 만지다가 도중에 합체가 풀리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고라이온이나 다이나가처럼 합체 후에 핸들링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세워놓는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초합금은 얘 갖고 놀면 되게 피곤합니다. 진짜 막 이 손목이 나갈 것 같아. 그렇다고 얘네들처럼 움직임이 괜찮은 것도 아니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고라이온은 실수로 잘 만들어냅니다. 자, 오늘은 제네시스 머신 용자왕 가오가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진짜 그냥 초온이야. 근데 가볍습니다. 프라라서 가벼워요. 예, 초온은 묵직한, 예, 그런 묵직한 맛은 없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갖고 놀기는 더 편해요. 초온이랑 비교를 하면 진짜 그냥 딱 놓고 일반인한테 이걸 비교하라 그러면 비교를 못할 거예요. 물론 그 정밀한 프로포션에서는 많이 딸려요. 뒤에 보면 예, 나 스티커야 스티커. 사자갈기도 얘는 스티커고. 그래도 뭐 가격을 생각하면 저는 6만원 주고 샀습니다. 진짜 나는 가오가이거를 너무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근데 프라 조립은 조금 잘해.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할게요. 물론 가조립 돼 있는 거 사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조립하다가 승질을 돋구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아이 같아요. 물론 그거를 쌈싸먹을 정도의 미친 가성비가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는 어깨 안 쳐져. 그리고 똑같이 디바이딩 드라이브도 있고. 그럼 용자였습니다.